죽인다? 아 이거는 진짜 못 참아요 여러분들 이거. 그래서 이 봉인 해제를 시켜줘요. 그리고 여기도 봉인 해제를 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깔끔. 자 일단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정말 아 나는 솔직히 여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제가 저번에 먹어봤거든요 예, 다시는 안 시켜 먹을 것 같고요 처갓집은요 바로 옆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양념입니다 양념 슈프림이란 양념이 있어요 하, 이거는 안 먹어본 사람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살로 시키냐 뼈로 시키냐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치킨 치밥을 드실 거면은 웬만하면은 순살이 좋고요 개인적으로 그냥 즐기실 거면 그냥 뼈 드시면 됩니다 야 이거거든 자 이게 바로 제가 제일 애정하는 슈프림입니다 처갓집의 베스트셀러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못 참지 진짜로 아 죽인다 아 이거는 진짜 못 참아요 여러분들 이거 자 일단은 제가 이거를 리뷰를 꼭 해야 되겠어요 SNS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물이에요 물 고마운 샘이라는 물이고 아이메코 요즘에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마신다거나 아니면 플라스틱이 이제 분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우리나라 국내 개실로 세계 최초로 개발했대 용기하고 비닐하고 이 뚜껑이 사탕수수로 만들었대 사탕수수로 이거는 재활용이 아니라 일반 쓰레기 버리면 180일 만에 분해가 다 된대요 물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양질의 퇴비로 완전히 분해된대요 그러니까 환경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워낙 배달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비닐 쓰레기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뭐 이런 게 없대는 거지 그냥 물이겠죠 별거 없습니다 근데 한 병에 제가 쿠팡 로켓 배송으로 20개에 13,400원인가에 무료 배송 받았거든요 이 한 병에 680원 꼴이에요 비쌉니다 그래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그냥 물입니다 네. 이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 나는 이 플라스틱 쓰는 게 싫다 그러면 내 돈을 환경을 위해서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사시면 돼요 이거 먼저 먹어야 되겠다 먹어볼게요 처갓집 와 이게 양념의 끝판왕이네 별거 아닌데 드럽게 맛있어. 아, 이건 이길 양념이 없다. 와, 처갓집이 양념이 맛있는데 그 양념을 업그레이드 시킨 맛이에요. 일단 소주 하나 깔게요 안 와가지고 배달 사고 났나 봐 뭐 기사님 다치진 않으셨겠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게 소독한다 이렇게 먹고 막 회 먹을 때 소독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소독 안 돼요 아시겠죠? 이게 소독이 되려면 이 알코올 도수가 만 70도는 돼야지 소독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 뭐 16도짜리 먹는다고 뭐 소독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기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참 참 참 여기 떡이 또 튀긴 건데 이 슈프림 양념에 하면 맛있어 아 달콤하고 이거 여기 양념 있잖아 이거 치밥 치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소스 떠가지고 아 어, 진짜 너무 맛있네 참 참 참 왔다 왔다 참PD가 가장 좋아하는 후라이드입니다 이거 바로 핫후라이드입니다 17,000원인가 6,000원이거든요 이거보다 맛있는 걸 내가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진짜 이거보다 맛있는 거를 아직 발견을 못해서 댓글 좀 주세요 이거보다 맛있는 치킨 있으면 내가 꼭 먹어볼게 핫후라이드랑 이렇게 두 개 먹는 거를 인생에서 살면서 한 번씩 꼭 드셔보세요 궁합이 진짜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후라이드 드실 때 요거 꼭 시키세요 뿌링뿌링 소스 이거를 찍어 먹으면 또 그렇게 맛있어 뿌링뿌링 소스를 딱 먹자마자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야 돼지 바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기름 같아요 이게 진짜 찐이야 이게 맛있어 이게 드시면 아
아, 예술품이야 예술품. 맵쌉니다. 먹자마자 매운 향이 싹 나요. 속에서 프라이드 이 껍데기 있잖아요. 이게 이제 KFC를 3단계 정도 업그레이드한 것 같은 그런 바삭함과 기름향이 달라요. 얘는 이제 기름향 자체가 처갓집은 기름향이 참기름향 같은 게 나거든. 처갓집은 참기름향 같은 게 나는데 얘는 진짜 그 올리브향 같은 거 되게 맛있어요. 염지를 잘 해가지고 이 가장 중요한 거는 뻑뻑살이 수비드한 것처럼 부드러워. 이 닭다리는 많은 분들이 자기 취향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이거 꼬다리 있잖아요. 그래서 이 봉인 해제를 시켜줘요. 그리고 여기도 봉인 해제를 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깔끔. 제가 치킨을 진짜 반마리도 잘 못 먹어요. 근데 이 핫토라이드는 반마리 이상 먹어요. 물리지가 않아. 미친 것 같아. 참, 참, 참. 아, 이 살 진짜 좋아하는 살인데. 약간 그 닭다리 윗부분 부드러우면서. 다 이거 살인 거잖아, 이거. 아. 야, 이 호박지가 제일 맛있어. 배달비 빼고 2만 원 넘는 치킨을 내가 시켜 먹는다, 만약에. 그러면 요 살 있죠, 딱. 이것만 있는 신메뉴가 나왔다. 그럼 난 이거 2만 원 넘어도 먹을 거야. 아, 이거 닭가슴살이거든. 염지를 잘한 닭가슴살은 정말 맛있죠. 아, 맛있다. 아, 근손실 방지에는 닭가슴살이 최고죠. 뭐 근손실 때문에 뭐 이걸 먹는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예 근육이 없어요. 그래서 뭐 손실 날 게 없어. 뭘 손실 날 근육이 있어야지. 다 지방 덩어리라서. 별로 신경 안 씁니다. 형 이제 장교 전역하는데 미래가 두렵네요. 일단 장교 생활 해보셨으면요 웬만한 사회 나온 사람보다 대접도 좋고 보통 이제 제 주변에 장교 나오신 분들이 영업직에서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너무 두려워하실 거 없이 될 놈 대리예요. 어차피 되는 사람은 그냥 어떤 상황에도 돼. 그래서 내가 되는 놈이다 생각하고 살면 됩니다. 되겠지? 이거 하나랑 난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만 알면 인생은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아씨 어떡하지, 안 되면 망하는데 이런 생각하면 진짜 안 돼요. 저는 유아교육 전공자인데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못 잡고 있어요. 전공 못 살린 지 1년이 넘어가네요. 너무 아유 진짜 속상하다. 뭔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게 역병 때문에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은 너무 안타깝죠. 근데 나만의 뭔가 무기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려면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걸 계속 공부해보세요. 어차피 쉬는 김에. 세상 모든 안주를 흘리기라는 배드워드비 아, 참피디입니다. 세상 모든